일어선 동암역 역세권의 거실폭 4m, 넉넉한 주방엔 넉넉한 냉장고 자리, 그리고 안쪽에 팬트리 공간까지 10년 거치. 10년 동안 이자만 낼 수 있는데 연장이 가능하고요. 일어선 동암역 역세권이에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처. 반갑습니다. 부평구 지하팀장 백곰입니다. 오늘 현장은 한계동 60세대 신축 도청 아파트고요. 무려 10년 거치 하나입니다. 10년 동안 이자만 낼 수 있는 오늘의 꿀매매 현장.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100% 나오고요. 지상 1층, 지하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짚어 가시죠. 오늘 보실 현장은 1호선 동암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꿀매물이고요. 1호선 간석역과 인천 1호선 간석호 거리역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 은행,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인접해 있고 학군까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동안 담보대출 이자만 내실 수 있는 완전 초대박 현장입니다. 자, 여기가 오늘 현장 전실입니다. 자, 신발장 키 큰 장 3칸에 허리 선반, 띠움 시공, 일관 소등 버튼, 펜바보드 포인트, 가운데 삼연동 슬라이드 충분.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멈췄죠. 네. 여기 현장 온 이유가 뭘까요, 저? 뭐 요즘에 약간 네. 가격이나 이런 걸로 좀 포인트를 잡더라고요. 그쵸. 또 뭐 전액에 네. 무이익 가능한 것도 있어. 그쵸. 무이익 가능한 것도 있어. 6년 거치도 있어. 여긴 더해요. 진짜? 10년 거치. 어떻게 그렇게 돼? 그리고 1년 동안 이자를 일부 지원. 오! 월 무리금 100만원? 오, 대박이다. 어떻게 찾았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촬영하는 거는 1호인데 6코스는 3억이 안 돼요. 오! 그러면 월 무리금이 더 낮아지는 거겠죠? 대박이네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왔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 안방, 욕실, 3번 방, 2번 방이 있습니다. 3번 방부터 보시죠. 자, 여기가 3번 방 되겠습니다. 오, 잘 나왔네요. 10년 거치. 중요한 얘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2.6m, 2.4m. 3번 방 이 정도면 꽤 나온 거고요. 그렇죠. 침대, 책상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이 2번 방이에요. 근데 오늘 현장은 3번 방, 2번 방이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방 가지고 쌀 필요 없습니다. 자, 2번 방 보시죠. 자, 2번 방은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인데 사이즈를 재볼게요. 2.9m, 2.4m.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니까 방 가지고 쌓을 필요는 없고 이쪽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 빨래를 이쪽에 살짝 옮긴다면 이제 동선 좋게 아주 활용도가 높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안쪽 다용도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 다용도실은 층고가 높고 탄성코트 잘 돼 있고 큰 통창문에 안쪽에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되어 있습니다. 수전은 이쪽에 있고요. 하수도 전기코 세트까지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자리는 이쪽인데 층고가 높다는 게 제가 지금 이 손 뻗으면 2m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3m 이상 가능하다는 거. 2번 방 안쪽 다용도실 너무 넓어요. 자, 이렇게 3번 방, 2번 방 보셨고요. 바로 주방을 갈게요. 자, 주방 공간 상당히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DP 된 것처럼 식탁 자리고 앞쪽에 수납 공간도 잘 꾸며져 놨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나눠져 놨고 가운데 허리 선반 또 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D자 모양인데 상부장, 하부장 공간이 진짜 넉넉하고 이쪽이 전기레인지, 후드, 싱크볼, 수전 안쪽 공간이 양문형 냉장고 자리인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네요. 네, 여기 안쪽에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팬트리까지 했나요? 네, 팬트리 공간까지 있는 건데 수전도 있고 전기 콘센트 있는데 요거는 옵션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저희가 옵션을 드릴게요. 네, 저희 통해 계약하시면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냉장고만 갖고 오시면 되고 옵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요 센스 있는 공간까지 저희가 옵션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동해서 바로 옆쪽이 메인 욕실입니다. 자, 욕실 들어오면 욕실도 일단은 타일 분위기가 다른 색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샤워 파티션, 수전, 위에는 환풍기,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선반, 수납장까지. 욕실도 층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장은 층고가 높고 욕실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 이번엔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 진짜 안방답게 나왔습니다. 오, 넓어요. 네, 3.8m, 3.0m. 와, 안방은 진짜 침대, 이거 진짜 큰 침대거든요. 그쵸. 큰 침대 놓고 앞쪽, 저기 앞쪽이 전기 콘센트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대를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창문도 크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구 배치는 됐고 이번엔 안방 욕실을 보실게요. 자, 안쪽이 안방 욕실인데 보통 안방 욕실 폭이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폭이 넓게 시공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층고도 높죠. 네. 환풍기 있고 세면대, 거울, 양변기, 수납장까지 그리고 샤워기까지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넓어요.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히든 공간입니다. 요 시계. 요런 거 있는 현장에 인터넷 몇 개 없는데 대 섹터에 있습니다. 햄바보드 포인트 좋고 71인치 TV, 100인치 TV 들어가고요. 기역자 모양의 대형 소파까지 들어가고 거실 폭은 4m가 나옵니다. 우물연 천장에 에어컨 있고 KC 큰 창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수용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10년 거치고요. 원금 내지 마시고 이자만 낼 수 있습니다. 완전 초대박 현장이니까 매물번호 확인해서 하마TV 대표 번호 주시면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